점점이 떠있는 섬들과 쪽빛 바다가 어우러진 곳. 풍요롭고 살기 좋다 하여 옥당골이라고도 불리는 전남 영광. 그 중에서도 칠산바다는 예로부터 조기 주산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칠산바다 위로 영광과 무안을 잇는 다리가 세워지고 그 끝엔 오늘의 목적지 칠산타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11m 전남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인 칠산타워에선 서해바다의 비경과 낙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데요. 날씨가 좋은 날이면 한평만 일대와 신안의 낙월도, 송이도까지 내려다 보이는 덕에 날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찾는 영광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지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바로 아래 바다가 보입니다요. 그치 아가야? 여기 보이지?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우와, 아가 여기 봐, 여기 봐. 우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봐. 우와, 안 무서워? 너가 얼음보다 낫다. 너무 신기하죠? 여기 지금 영광에 있는 칠산타워에 왔는데요. 전망도 한눈에 그냥 이 영광 앞바다가 다 보이는, 너무 높고, 와, 이렇게 풍경이 멋진지 몰랐습니다요. 전남에서 그렇게 제일 높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 한번 자세한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참 많습니다. 많이 오시는데요. 네. 여기 칠산타워는 네. 임시 개관은 4월달부터 했고요. 정식 개관은 11월 11일 날, 10월 11일 날 개관을 했거든요. 아, 얼마 안 됐네요. 예. 예. 근데 이 칠산 바다가 보여서 칠산타운 거예요? 아, 여기가, 네. 그 저기가 많이 잡히는 것이. 그쵸. 칠산 바다죠. 바다거든요. 네. 그래서 칠매라고 해서, 7개의 섬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여기를 통칭해서 칠산바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몇 미터예요, 이 타워가? 111m거든요. 111m. 예. 벌써 입소문 나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오시죠. 전국에 소문 나가지고. 네. 오늘도. 네. 많이 오셨어요. 날씨가 이렇게 바람 불고 그래도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서 이게. 네. 이게 그 칠산 대교가. 네. 2009년 말쯤에서. 네.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이 서해안으로 연결되는. 네. 섬길이 연결이 돼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차로 오시죠. 그 중국이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바다로 해서 연결되는 다리를 구경하고 그래서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중국인들도. 그렇군요. 풍요로운 바다를 간직한 고장답게 전망대 1층에선 싱싱한 수산물들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제철을 맞은 숭어부터 감성돔까지 겨울 침객들이 모두 모여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유, 날이 너무 추워졌죠? 아유, 너무 추워요. 엄청 차가워요. 예. 아니, 그나저나 이 칠산타워가 벌써 소문을 그렇게 많이 났네요, 소문이. 아, 그래도 얘기는 아직은 소문이 덜 났어요. 아, 사람들이 다 위로만 올라가는 예, 거죠? 예, 위로 올라가시고 그냥 막 가셔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 영광이 오시면 꼭 드셔야 된다. 급 추천하실 거 뭐 있으실까요? 지금은 뭐 이제 소라도 금방 또 들어가요, 겨울철에.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얼른 맛봐야 예, 되겠네요. 예. 숭어하고 낙지 밖에는 겨울에는 또. 숭어는 회로도 맛있고 예. 탕으로도 맛있고 예. 예. 부침에도 맛있고 그래요. 그래, 오징어 한 마리가 아까부터 계속 자꾸 회전하고 있어요. 다 팔고 저거 한 마리 예. 남으신 예. 거예요? 한 마리 남았어요. 이야, 이거 살아있는 채로 이 회. 예. 이곳에선 산지에서 걷어온 싱싱한 수산물을 직접 골라 바로 맛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찬바람과 함께 제법 맛이 든 겨울 숭어 한 마리. 칠산 앞바다에서 나는 조기도 알아주지만 펄이 좋은 탓에 무한 도리포와 더불어 숭어 맛 또한 일품이기로 유명하답니다.
와, 지금 영광에 와서요. 지금 제철 맞은 숭어회를 제가 선택을 해서 지금 바다가 보이는 이 고즈넉한 풍경을 앞에 두고 숭어회를 한번 맛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빛깔 좀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욕심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두 개가 되는 봐요. 이거를 이렇게 살짝 찍어서 정말 여행차 바다야 하면서 여러 곳을 다녀보고 맛도 보고 하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영광의 하늘과 땅, 바다를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숭어회를 먹는 이런 우아함은 참 오랜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바라보는 바다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영광에 오시면 이렇게 볼거리, 먹을거리, 모든 것을 만족하실 수 있는 멋진 여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영광으로. 맛이 기가 막힙니다요.